죽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독님 물어봤잖아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할 것 같길래. 예? 아, 아닙니다. 영웅이 뭐 아직까지 안 사인하고 있는데. 왜 이분 받는 거야? 진짜 나온 거야? 재혁이가 붙자고 해가지고 누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아마 10개 분한 중에 저희만 이길 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 가시나요? 저희 도구 가지러 가시나요? 근데 비 맞으면서 가실 거예요? 네. 우산 여기 없지.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내야수 김용웅입니다. 너무 영광이고 최대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재혁이가 유니폼 구한다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같이 입었는데 민성이는 부산에 있고 그래서 우연이 형이 뒤에서 사복 입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보고 자기도 입어야겠다고 하고 입었는데 내리니까 저희만 유니폼이었어요. 잘해보겠습니다. 아, 네. 올스타가 뽑힌 소감? 소감이요? 1군에서 내려온 다음날 바로 올스타 간다고 들어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갈 성적이 아닌데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됐습니다. 네, 밤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 엄청 잘 잤는데 되게 잘 잤습니다. 처음 PD 하는 거라 맡길 때 도움 좀. 저도 처음인데요. 전화도 안 해봤는데 저한테 도움을 맡긴다고요? 응? 시작할게요. 네. 일단 어떻게 소감이 어떤가요? 얘는 좋게 뽑혀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운 좋게 뽑혔다고 생각하나요? 네? 왜 이렇게 뽑힌 거예요? 잠깐만요. 그 네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데. 시조하는 느낌에서. 야, 이게 원래 팬분들께 한마디.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 퓨처 서비스 다 계기로 잘해가지고 좀 더 많이 저를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1군에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들고 얘기하면 돼요? 선배니까 또. 격을 찾아서 뽑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뽑혔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좋죠. 좋죠. 뽑히게 돼서 영광이고 좋죠. 네. 그럼 이제 울스타뿐만 아니라 이제 양호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누구의 역할이 있으신 거 같아요? 좀 못하더라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세리머니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약간 재미나고 독특한 걸로 하고 싶어요. 저번 주에 1분에서 오다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티저. 근데 이걸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얼터진 것 같은데 중계 보니까. 바로 MVP 얼마야? MVP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제일 귀엽게 하는 사람은 우리끼리 5만원씩 드린 거 같아요. 제일 귀엽게 하는 사람은 너 누가 PD님들도 주셔야 돼. 근데 이상한 좀 얼굴이 좀 하얘졌어. 네오페이스도 네오페이스도 책 시험 이거 제일 막내 왔어요. 이제 일로 왜 막내 왔어요? 그냥 일로 왜 막내 왔어요? 왜냐 불러서 갈 거예요. 내 거다. 가만히 있어, 내 거다. 나 시험 나갔는데. 아, 있는지 지금 저는 시험 나갔는데. 1일 PD잖아. 뭐야. 이렇게 7번. 7번 할게. 승사? 상무 피닉스 투수 이승민입니다. 올스타전에 선정되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올스타전. 어차피 제가 작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올해 이렇게 막상 오게 돼서 좋습니다. 세리머니 하게 될 것 같아요. 세리머니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삼진 한 개 잡을 때마다 또 가보고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팬분들과 팬분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얼마 남지 않았다면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래도 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녁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저는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트윗 위즈 팀이 아주 출연. 승민 동기입니다. 그냥 편집해 주십시오. 기원하고 좀. 여기 반가운 일입니까? 이제 연락 왔던데. 내일 보자고. 기회는 주세요. 자, 과연 롯데밥이 경산밥보다 맛있을지. 무작정 새치니 다이어트 하시나요? 안 먹어요. 아, 먹지 마세요. 시합 전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구이 한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팬들이 보시는 건데 존댓말 부탁드립니다. 저기 맛있어? 경산밥이 맛있어요? 요리밥이 맛있어요? 되게 맛있는데 네. 이거 야, 아주 되게 모험적인 대방을 하시네요. 진짜 진심 진심. 어? 장적 선수 손가락질 왼손으로 하시네요. 양손잡이에요? 매력 있는 남자네. 어? 매력 있는 남자. 자, 올스타 선수단 식당입니다. 야, 역시 부산 회가 다양하죠? 영양소 있는 식단입니다. 잘 먹으셨나요, 영양소 선수? 장재 선수 잘 먹었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안녕. 선생님, 분량 좀 채워주시고. 내가 뭐 채워줄까?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1루수로 나가시는데 1루수 경험 있으신가요? 나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기분은 별로 없지만 열심히 봐야죠. 지금 타지기 날씨는 야, 재호아, 이거 비가 오는 건가? 빨리 나 쉬고 가봐. 거의 안 오는데. 아니네, 좀 오네요. 2시 반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하니까 한 3시에 누웠는데 유튜브 보니까 한 4시? 그래서 4시에 자려고 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아쉽잖아. 그래서 4시에 그렇게 폰 껐는데 10분 있다가 그렇게 헤드폰 켜가지고 또 페이스북 봤는데 또 재밌는 영화 리뷰 같은 거 있길래 이제 리뷰를 봤는데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영화까지 보고 최강삼사. 우리 팀에서 네 응원가 인기 있어. 진짜? 응원가 좋아하거든. 그냥 네 것도 불러줘. 난 내 거 안 해. 내 거 부끄러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김성국입니다. 마케팅은 지금 다 와있고 LG 트윈스 좋아하는 팀. 오늘 우리 같은 팀인가? 네. 다른 팀이지. 남부리 그 팀. 아, 그래? 삼진 많이 먹어야지. 공이 타석 들어오면 친구 아니야? 이거 말 걸어서 막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중요하거든. 한 세레모니라고 정도. 어, 세레모니. 저기 용 선수 보여주시죠. 세레모니 보여줘요. 세레모니 뭐 장난 아닙니다. 그렇지. 아기 사자. 형님 애들 다 보여주세요. 아, 큐트하다 이제 볼 큐티하다 하자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 찍어야 돼. 여기서 불량 안 하고 매니저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네. 여기서 불량 다 뽑아가지고 난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처리해. 감사합니다. 하지 않네. 신발에 오고 가야 할까? 더 긴장. 와. 1분 경기 안에 그런 느낌. 마운드 잘 던질 수 있을까라는. 얼마 남았어? 아, 며칠 남으셨나 지금? 이제 10층 때인데 이제 100 며칠 남았는데 10층 때. 이제 얼마 남았죠? 아니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아니 많이 나왔다는 아, 별로 안 나왔다 이런 생각이 안 들긴 하는데 근데 뭐 저희 밑에 뭐 주혁이 뭐 이병 박주혁 이병 이재희하고 보면 많이 마음 편해져요. 이병답게 잘 듣는 것 같아요. 살짝 아쉽긴 한데 이제는 적응을 해서 그런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많이는 말고 살짝 아쉽더라고요. 주혁 제가 맨날 놀려요. 이병 박주혁 주혁아 너 개그 뭐지? 이병 그냥 신경을 안 써요. 저할 것만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니요. 제가 또 말만 이렇게 하면 예, 웃겼습니다. 아니 뭐 다치지 말아야지 일단. 그리고 뭐 이벤트 게임이지만은 이겨야 되고 열심히 해. 우리 팀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뭐 이거 뭐 200만 원 뭐 얘기하더라고. 우리 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잔 사겠죠? 아니 맛있는 거 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병웅 선수가. 어 맛있는 거. 맛있는 게 뭐지? 파당. 식구도 다 데리고 저 뭐 인터 불고 뭐 호텔 뷔페 한번 가야 되겠네. 네네. 같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라이스 게임이었는데. 그렇지, 라이스 게임이었지. 양팀 에러 없고, 어? 양팀 에러 없고 홈런으로. 아, 이건 아니지. 아, 왜 우리 팀 챙기는 건데? 블레오야? 1회 때 올라가서 좀 긴장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좀 첫 타자 안타 맞고 와서 아 좀 솔직히 막막했는데 그래도 1회에 잘 넘겨서 그 뒤로 좀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남은 기간 상무에서 그 다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내년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처음 했는데 되게 재밌게 즐겨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재밌었고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재밌었는데 이겼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타석에서 그냥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까먹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이기고 있었으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할 텐데 지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사람이 관중이 많은 데서 던지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는데 지금 사실 올라가기 전에 긴장 많이 할 줄 알아. 저도 올라가면 긴장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너무 긴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저 타석에서 삼진을 먹어가지고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뭐 많은 팬분들이 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관중석을 보면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입고 계신 팬들이 제일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세 이어서 후반기도 잘 하겠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경기 해가지고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때도 까먹었는데 벤치 보니까 이러고 있어가지고 저도 했어요. 사고 두 개밖에 안 와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비도 왔는데 올스타전 오시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 손님 선방이지. 손이 엄청 아픈데. 조심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네. 다음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뭐가 떨리세요? 네? 아, 아는 사람도 없고.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일루 라크로 가면. 선생님 같은 건 왜 안 하냐고. 뭐 색깔은? 와, 진짜 새로운데요? 색깔 좀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세요? 어색합니다. 제 이쁨 맞죠? 어색합니다. 타고 왔습니다. 1등이야. 얼굴이 1등이야. 1등이야 당연히. 야구가 1등. 1위 PD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제대로 안 나와서 저를 체임하죠. 아, 안돼요. 안돼요. 아, 맛있었어.
맑았어. 재현이랑 지찬이가 왔었어요. 반째로 보이세요?